예,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께서 방금 법률적 판단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일단 미지급한 상태들을 기재부는 불용이라는 말로 지금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법적 의무 전출금을 불용이라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가재정법 위반, 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국가회계법 위반 등등을 저는 이 감성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 직권남용 그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분들이 좀 언급 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이거 추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는 지금 본인의 입장을 철회한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국가재법 43조 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징계를 뛰어넘어서 일단 국회가 13년도에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 시정을 받아들여서 완료된 것들을 또다시 지금 재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기재부 자기적으로 마음대로 이 법해석을 하면서 직권남용 행위들을 벌인 데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시정 조치로 지금 요구했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은 국가회계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재정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까지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